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국회가 헌법 제61조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경기도지사 김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년의 경기도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8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나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의 삶은 국가물론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한결같이 경제 위기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경기도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던 중소 일자리가 올해 6, 7월 두 달 한때 연속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은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으로 구성됩니다. 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모두 불안한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바로 재정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약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을 확장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33조 8,104억 원에서 2,693억 원이 늘어나니 34조 797억 원의 추경 예산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한 도로 포장에 1,212억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834억 원, 영세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957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에 소선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경기도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 수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기회의 부족, 기회의 쏠림과 같은 기회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가꾸고 더 고른 기회를 나누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적극 대처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로 경제 활력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경제 혁신 성장을 이끌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판교에 더해 20개의 거점으로 3,000개의 새싹 기업을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약 34조 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외에 또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기회를 찾아 경기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른 기회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전 도민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 돌봄과 의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돌봄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어디나 돌봄은 중증 장애인이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복지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돌봄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 기회사다리 프로그램입니다. 저리 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청년 기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선도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리백 때문에 기업의 수출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테크,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지대에서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경제입니다. 인형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이고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습니다. 기회 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회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회 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이며 기회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기회 소득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애인의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이며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7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회소득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돈 얼마를 받는 것보다 사회가 나의 창작활동을 인정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만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돌봄, 기후, 농업, 체육 등 다양한 가치활동에 대하여 기회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진로 모색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 대비역 프로그램,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에게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관람권, 기회공연 관람권 등 기회서비스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6년간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유야무야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적경지역으로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받았던 중첩규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존된 환경으로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의 성장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북부 GRDP를 연평균 1.1%포인트, 더 나아가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해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 예산 모두 도의회에서 여야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선 8기 1년차인 2022년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정치협치를 포함해서 다룰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삶을 위해 여야나 이념을 뛰어넘어 맞선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많은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신 고견들을 밑거름 삼아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